여보, 당신 애야? 어머,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게 뭐가 정리된 거야? 이거 또 뒤죽박죽 다 해놨잖아. 이게 뭐 이리. 말도 안 돼, 이 사람. 10살 연상이다 보니까 나를 이제 애 취급하고. 마당에 나가서 즐깁시다. 뭐 시킬 것 같아? 아니야, 안 시켜. 차, 여보. 이 장갑 껴. 누구든 하나가 먼저 갈 거 아니야. 재혼할 마음 있어? 재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가 또 이걸 또 겪으라고? 나하고 사는 세월이 즐겁자고 힘들었어? 가지 마. 거기까지 가지 마. 우리가 뭐 사니 많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. 아이고. 우리 엄마, 아버지, 우리 형제들만 전부 당신을 막 그냥 무지개 안경을 쓰고. 지금도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게 많아. 사기꾼이다. 끝까지 안 살고 이제 버리고 갈 것이다.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보란 듯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.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둘밖에 없잖아. 우리 나이 제가 60 넘었지만 재혼을 하면 그냥 간병의 길을 걸은 거야. 아니. 2년을 안 해보니까 뭐 이혼이 큰 난리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재혼이든 삼혼이든 사혼이든 재혼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. 연인과 살고 싶은 거지.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. 여자도 저렇게 이상한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. LA에서 무사히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. 대한민국 최초! 오늘 단독 익스클루시브! 단독 부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독 보도.